지금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 앞에 줄 서가지고 거기 어떻게 친해보려고, 거기 빌붙어 보려고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각자 사정들은 있겠지만 딱 깨놓고 돈 있는 사람하고 친하고 싶고 그 사람하고 그 급할 때 돈이라도 빌릴 수 있는 관계를 만들고 싶고 취직이라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아부하고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대기업 나 취직하고 싶다. 그럼 큰 집에 머슴을 살아도 큰 집에 살고 싶다. 이런 거 아닙니까 다? 일단 거기 가면 내 육신은 살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 말 들으면. 그게 이제 그 자체가 비양심이라는 게 아니라 그게 만약에 양심에 어긋날지라도 여기까지 가면 사실은 그러니까 양심에 어긋날지라도 그렇게 살아야겠다까지 가면 여러분 사탄의 하수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되게 위태로운 상태라고요. 욕심을 따른다는 것 자체가 악은 아닌데 양심을 버리더라도 그래야겠다까지 가면 그건 악입니다. 분명한 악입니다. 근데 지금 다들 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도 양심을 붙잡은 사람들은 거기 못 가서 힘들게 살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성도들은 믿음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게 힘든 중에도 성령 안에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힘들기만 하다 그러면 그냥 너무 인간인 거잖아요. 인간적인 얘기지 성령에 의한 역사는 아닌 거죠. 너무 힘들기만 하다. 박해를 받아도 그 안에서 성령의 기쁨이 있어야 되거든요. 부활의 기쁨이 있고 그거는 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성도들을 얘기하는 성도들이 돼서 인내하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돼서 믿음 안에서 인내하면서 그 짐승들의 핍박의 세월을 이겨내라. 근데 사실은 사도 요한이 로마 제국 때 지금 이 얘기를 쓰고 난 뒤로 인류는 계속 그 수많은 소시오패스들한테 핍박받아온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이 겪으신 그게 다 환란이에요. 따로 환란이 아니라 인류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소시오패스 리더들한테 그중에 센 놈이 큰 짐승, 작은 놈이 하수인들이겠죠. 그런 존재들한테 우리가 얼마나 착취당하고 살아왔습니까? 갑질당하고 살아왔습니까? 지금 이 사회에서 미투운동으로 적발된 또 수많은 갑질로 적발된 사람들 갑질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금 사탄의 하수인들이에요. 대놓고 하수인들이에요. 거기 지금 그 핍박받아오면서 막연하게 인내하고 살아온 사람들은 아니고요. 그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인내하고 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기 위해서 살아온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지금 연단이 되고 있는 거예요. 단련이 되고 이긴 자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마귀 안에서 이긴 자가. 그때도 절대 양심을 안 어기고 양심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이 이긴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부하기 제일 좋은 시기인 거예요. 이렇게 악이 창궐했을 때가 오히려 레벨업하기 되게 좋은 시기인 거예요. 이걸 이겨내면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요한계시록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이겨내라, 성령 안에서 이겨내라.